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수입 감소와 불편 속에서도 행정명령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교회는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휴일 오전 광주의 한 대형 교회. 굳게 닫힌 문이 열리자 신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집합 금지를 알리는 보건당국의 행정문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에는 100여 명이 참석하는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제지하지 마세요. 우리는 집이에요. 당신들 고발합니다. 반면 대부분의 교회는 예배를 취소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또 불교와 천주교, 원불교 등 다른 종교단체에서는 휴일 종교 행사를 아예 중단했습니다. 인원수 또 고의성 등을 파악해서 이방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고 협조해 주신 종교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시민들도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행정명령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실내 운동시설과 PC방 등 위험시설은 영업정지에 들어갔고 학원과 스터디 카페도 집합 제한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해 광주시는 일반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도 당분간 밤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카페, 제과점은 당분간 저녁 9시 이후 매장 내 영업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확 줄어든 수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일부 교회의 행태는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